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간장 계란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우선 소금으로 간을 살짝 해주고,
예전에 간장 계란밥을 한번 해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올렸었는데 그때는 굴소스를 같이 넣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댓글에 어떤 분이 굴소스 그냥 생으로 비벼 드시면 안 돼요. 볶아서 드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소스 병에 써 있다고 해서 가서 딱 봤거든요. 그랬더니 굴소스 병에 반드시 열을 가해서 데워 먹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왠지 그때 먹은 계란밥 때문에 배가 아팠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오늘도 넣고는 싶었는데 그래서 못 넣었어요. 다음에는 간장 계란 볶음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먹어도 되잖아. 그죠?
반찬이 없으니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찬이 있으면 반찬을 보면서 먹으면 되는데 민망하네. 카메라 보면 좀 그렇고 거울 보면 뭐 내 얼굴이고 뭐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